자,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볼 소프트웨어는 아파치라고 하는 겁니다. 아파치는 이 웹서버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인데요.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인터넷 역사, 또 인터넷 문명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소프트웨어입니다. 이 아파치는 오픈소스고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치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되질 않고요. 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검증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이기도 합니다. 자, 이 웹서버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다가 주소창에다가 URL을 입력하면 그 URL에 해당되는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그 서버 컴퓨터에게 나는 이런 이미지를 보고 싶습니다. 또는 나는 이런 웹페이지를 보고 싶습니다.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. 그럼 웹서버는 그것을 받아서 이 아파치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한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은 이 사용자가 요청한 웹페이지나 또는 이미지나 또는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이 리소스라고 불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웹서버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경쟁 제품으로는 최근에 막 급부상하고 있는 이 경량화된 웹서버라고 하는 엔진엑스가 있고요.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IIS라고 하는 웹서버가 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MySQL이라는 건데요. 이 MySQL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장르에 속하는 특정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오픈소스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서도 MySQL은 성능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볼 만한,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. 이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역할은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. 데이터를 원시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는 이 파일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기술하는 건데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,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. 자,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을 제공하는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생활코딩 MySQL 수업이 있으니까요.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MySQL의 경쟁 제품으로는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.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SQL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PHP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이 PHP는 아파치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는 사용자가 요청한 이미지나 웹페이지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PHP도 마찬가지로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. 이 PHP와 아파치의 차이점은 아파치는 정적인 HTML 문서를 제공한다면 PHP는 동적인 HTML 문서를 제공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의 차이인데요.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웹페이지는 HTML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그 HTML은 파일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. 아파치는 그 파일을 그냥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합니다. 그럼 PHP가 하는 역할은 그 파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의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예를 들면 현재 시간을 적어서 사용자에게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있죠?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PHP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동적으로 페이지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. 다른 말로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PHP라고 하는 거죠. 자, PHP의 이 경쟁 제품으로는 ASP,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고요. JSP, 이것은 현재 오라클에서 관리하고 있죠. 그리고 파이썬, 루비, 펄,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이 생활코딩에 PHP 수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PHP를 공부하실 때 생활코딩 PHP 수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아파치 MySQL PHP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